안녕하세요, 디클로입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국민 반찬, 제육볶음입니다. 전 얇게 썬 돼지고기를 좀 좋아해 갖고요. 정육점에 살때 최대한 얇게 주문을 합니다. 키친타올을 중간에 넣어 갖고요. 핏기를 최대한 잡고요. 그 다음에, 돼지고기 잡내를 없애주기 위해서 청주를 5스푼 정도 넣습니다. 마늘은 뭐 워낙 좋아해서요. 마늘은 뭐 듬뿍 많이 넣는 편입니다. 후추도 넉넉하게 넣어주시고요. 설탕은 제가 조금 한 반스푼 정도 넣습니다. 단걸좀 싫어해서 약간 설탕을 넣고요. 나중에 사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탕을 많이 안 넣어도 될것 같고요. 생고기가 저렇게 얇게 썰을 수는 없습니다. 그렇다고 냉동 고기는 아니고요. 제가 가는 정육점은 고기를 살짝 얼린 상태에서 저렇게 얇게 썰어줍니다. 그럼 더 맛있고 식감이 좋기 때문에 전 항상 그 정육점에 가서 저렇게 얇게 썰은 고기를 구입하는 게제 제육볶음의 팁입니다. 단점이 손이 시려요. 아주. 같이 넣을 거는 양파 반 개랑 사과 한 개를 준비하는데요.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 한 개가 들어가서 단맛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설탕을 한 반스푼 조금만 넣은 이유이기도 합니다. 같이 들어갈 채소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. 대파 썰고, 그다음 양파도 조금 썰고요. 아유, 도마가 왜 이렇게 움직이냐, 저. 그리고 믹서기에 하는데, 전 믹서기를 하면 또 믹서기를 닦고 너무 귀찮아서 그냥 강판에 빛의 속도로 갈아줍니다. 빠르죠? 양파도 갈고요. 그리고 거기에 간장을 5스푼 정도 넣고, 맛술 5스푼, 고춧가루는 일단은 5스푼 넣습니다. 나중에 더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. 참기름 빼먹었어요. 참기름을 좀 약간 넣으시면 더 맛있습니다. 양념을 고기에 붓고 간이 잘 배게 마사지를 합니다. 하루 정도 숙성했다가 먹으면 더 맛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숙성한 상태에서 불을 올리고 굽습니다. 굽다니요. 볶습니다. 어느 정도 색깔이 올라오면 아까 썰은 대파랑 양파도 넣어서 같이 볶아주고요. 그리고 색깔이 좀 하얗다 싶으면 고추장을 기호에 따라서 뭐한 숟갈이나 뭐한 스푼 반 정도 추가해서 좀 빨갛게 돼야 제육볶음이 맛있잖아요. 그렇게 해서 고추장도 조금 더 나중에 넣습니다. 그리고 제육을 제가 즐겨 먹는 이유가 쌈, 여러 가지 쌈하고 같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해서 자주 해 먹는 편입니다.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.